멀리 제주에서 오셨는데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어요? 두 분 휴가기분 세웠는지요. 아까 그 6시 내 고향에 리포트로 나오셨던데 그때 이금희 아나운서 보시니까 어떠셨는지요? 예, 텔레비에서만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더 예뻤습니다. 예,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 여러분 KBS 6시 내 고향 아시죠? 예, 30년 전에 6시 내 고향에 출연하셨던 고용천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으로요. 예. 예. 그럼 뭐 저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좀 화면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좀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예, 예. 네. 같이 가보시죠. 예. 예. 이곳은 바로 제가 사는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총 8,000명 정도가 살고 계신데 네. 인구수로만 따지면 원만한 읍에 맞먹는 편이구다. 네. 바닷가 마을이긴 해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정돈됩니다. 네. 저런 초가도 있어요, 아직도? 네. 오랜만에 보시는 시골 풍경이구나. 네, 참 오랜만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외딴 데는 초가집들과 돌담들이신 뒤에 우리 마을은 더 아름답고 청결하게 보이게 하는 것들이 있수다. 보기엔 평범하지만 이 돌담들은 적어도 3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것들입니다. 아, 참 오래됐네요. 그리고 해수욕장 바로 앞바다에선 고기가 많이 잡히고 있다. 네. 모양이 좀 특이한 입에는 제주 특산품인 자리돔을 잡는 배우다. 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밴디에 자리뿐만 아니라 우랭이, 정갱이, 오징어 같은 여러 종류의 고기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고기는 우리 함덕 마을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막 잡아 올린 싱싱한 고기로 회도 해먹고 매운탕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값도 아주 쌉니다. 그래요? 이거보다 손금이 많이 싸게 먹을 수 있어? 아, 좀 비싸긴 비싼데 하루로 전부 나가는데 이게 좀 다른 데보다는 아주 싸게 나갈 수 있어. 손금보다는 싸게 많이 골라요. 아, 그래. 뭐 손님들이 한번 손님들 오시는데 이거 뭐 해수장 개장이고 하니까 뭐 전국에서 많이 오시니까 이거 뭐 싸게 뭐 많이 내셔야지. 그래야 전국적으로 또 마을을 위해서 또 소개도 많이 되는 거니까 많이 드려야지. 그리고 손님이 원하시면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마을은 이미 아시는 함덕 해수욕장과 함께 마을 전체가 다 관광지가 됩니다. 예. 또한 물이 맑고 깨끗한 것이 함덕 해수욕장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거울 같아, 거울. 깨끗합니다. 아, 근데 이건 뭡니까, 요 고기는? 저거 맛이 멸치대예요. 멸치대요? 해수욕 하면서 멸치대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마 함덕밖에 없습니다. 멸치대하고 함께 해수욕을 하는 셈이군요. 함께 수영하는군요. 물 참 좋네요. 물이 맑은 곳, 물론이고 수심도 얕고 또 손이 높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재미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갯바위에다 붙어있는 고동을 줍는 점인데 삶아 먹으면 맛이 좋수다. 이꽃 모래는 조개 껍질과 화산암이 부서져서 생긴 모래인데요. 곱지 않을까? 곱네요. 이렇게 본 모래 사장이 1.2km에 펼쳐져 있습니다. 길게 펼쳐져 있다. 이런 천내의 자원 덕에 저희 함덕 마을은 해수욕장 도움이 많이 받는 그런 마을입니다. 자, 난 민박만 보내줍서 도대체. 민박 보내줍서. 민박만 보내줍서. 근데 민박을 해야 춤도 추고 돈 벌어놔야 할 것. 민박이 안 오나 한다. 아이고 요방이도 있었다. 요방도 있었다. 요방도 있었다. 어서 없어. 영행도 하고. 아이고 고맙다.
아주머니 우리 민박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분들은 바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마을은 농협에서 지정한 모범 민박 마을인데요. 예. 144가구 중 44가구가 민박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은 여름 한철 동안 2,3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올여름 휴가철을 대비해서 네. 방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네. 커튼이며 벽지도 새로 꾸며 놓았습니다. 네. 제일 좋은 곳은 전망이 잘도 좋아 맛이 예. 방에 앉아서도 바다구경을 할 수 있죠. 아. 제가 가장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점입니다. 네, 네. 깨끗하게 단장을 해놨군요. 네. 아, 벽지도 새로 바르시고. 이 물은 바로 한라산 깊은 산속에서 스며나온 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염됐을 리도 없고요. 요즘 많이 드시는 생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시원하지요. 네, 이 샤워도 저 깨끗한 물로 하나 보죠? 그럼요. 집집마다 이런 샤워 시설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네. 넓은 마당에 잔디를 곱게 깎아 놓은 집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기 아주 좋지요. 아, 그렇겠네요. 네, 정말. 편안한 고향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냄스과? 아, 그럼요. 이 도시에서 이런 잔디 깔린 데가 괜찮거든요. 별장 같군요. 예. 마당 넓은 집이건, 초가 집이건, 어떤 집이건 마음에 드는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골라 네. 잡으면 됩니다. 여행 갈 때나 놀러 갈 때 가장 기대되는 것이 바로 사람 만나는 일이 아닐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동네 아줌마들을 최고로 치고 싶습니다. 네. 물을 맞고 깨끗한 것도 좋지만요. 동네 아줌마들이 후한 인심과 따뜻한 인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기분만 맞으면 이런 이어도 사나 같은 제주도 노래가 함께 불러볼 수 있군요. 네. 네. 어떻습과 맑고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아주머니들이 흥겨운 노래가 있는 저희 마을로 오고 싶지 않으세요? 예. 네, 가야죠 뭐. 아니 빨리 자꾸. 옵성이 그러시는 거. 네, 네, 그렇습니까? 참 더할 수 없는 경치입니다. 지금 네. 보니까요. 네. 참 좋습니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예. 되겠습니다. 보통 여름 한철이면은 몇 분 정도나 다녀가세요? 함덕으로. 함덕에는 민박 가옥 수마다 약 2,300명씩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은 분들이 몰리셔도 괜찮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30년 전에 6시 내 고향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박용호 아나운서와 이금희 아나운서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젊네요. 예, 지금 사장님께서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민왕이신데 그때 그 생방송에 직접 방송에 출연하셨잖아요. 예. 그때 당시 이금희 아나운서를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박용호 아나운서하고 이금희 아나운서가 친구니 가게 봤습니다. 아, 예. 예. 민왕에서 민박을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다가 예, 지금은 설비어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함덕에는 당시는 오염이 안 돼가지고 소라, 염도, 멸치 같은 것이 많이 바다에 많이 있었습니다. 수영하기도 좋고 지금은 많이 변화하신 게 가지고 네, 지금까지 폭삭 소가수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도 말로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예. 예, 지금까지 벤사리TV의 정갑이었습니다. 예,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